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리더 강동재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셔서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주로 5차까지는 서울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지역 접근성을 좀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부산에서 첫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은 부산 현지의 바닷가를 컨셉으로 이번에 잡아봤고요. 그래서 PPT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부산 송도나 기장 해운대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직접 찍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안안 뒤쪽 기장에 있는 그 바닷가 그림이고요.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1년에 두 차례씩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러한 행사의 가장 큰 취지는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언제든지 가져가서 쓰시고자 할 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적 갭을 1년에 두 번씩이나마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활용하시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자체는 앞으로 멀티클라우드 쪽에 많은 솔루션에 대해서 기업분들이 요즘 많이 컨택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서비스나 솔루션을 만들어 가실 때 적어도 한 7, 80%에 대한 기술적 공수를 본 기술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게 이 기술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맥락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행사에 들어가면 이제 앞에 동영상에서 보셨던 걸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럼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열어가는 여섯 번째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